5-3-2 수비 형태에서는 5-3-2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됐어요. 예. 손준호가 왼쪽 공간 이광혁 잡아냈습니다. 짧게 김승대 양동현 그쪽 누리냐 전반전에는 16득점, 후반전에는 36득점. 그것도 지금 30분 지나고서부터는 지금 20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역시 후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스틸러스 룰리냐의 리그 15골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립니다. 지금 업사이드가 아니에요. 김승대 양동현 이쪽에 룰리냐가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양동현 선수가 실수를 했던 부분이 지금 득점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오히려 어시스트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룰리냐 선수도 벌써 15득점이에요. 예. 이렇게 자신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 한 개만을 남겨두게 된 이제 룰리냐입니다. 오늘 또 두 팀이 3개의 득점이 지금 나왔어요. 네. 좀 몰라요. 지금 시간도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심과 언쟁이 생긴 대구 FC입니다. 맞습니다. 대구 FC 같은 경우는 준유 선수의 어떤 그런 부상이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오네요. 예. 네, 골이 인정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 골차 다시 대구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포항스틸러스입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2-0 포항 승리, 그리고 두 번째 맞대결 3-0 대구 승리, 세 번째 맞대결은 2-1로 대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의 대부분 2-1의 스코어로 양 팀의 경기를 차지했었는데 오늘도 2-1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